안녕하십니까. 애경순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두려운 병, 치매. 예방약과 백신은 없지만 예방법은 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수면이 어떻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은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자연의 법칙에 순종했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느냐로 귀결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또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것이 밤낮의 법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호주의 펠리칸인데요. 새 종류들은 정말 밤낮의 법칙에 순종을 잘하고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새들은 새벽이 되면 벌써 날이 뿌옇게 나와서 막 재잘재잘거리고 노래하고 그러고 저녁에 어두컴컴하면 벌써 횃대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 새들은 정말 자연의 법칙을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해가 뜨면 코르티솔이 쭉 올라가고 해가 지고 달이 나오고 별이 나오면 멜라토닌이 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이 수면 사이클을 이루고 있죠.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자고요. 2017년에 제프리 홀과 마이클 로즈베스와 그다음에 마이클 영이라는 미국의 새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건 수면이 그만큼 연구가 늦게 시작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24시간을 circadian rhythm, 일주기 리듬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아침 6시가 되면 코르티솔이 분비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나가서 햇빛을 쬐게 되면 빛이 그렇게 뜨겁지도 않으면서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죠. 6시에서 9시쯤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11시 되면 각성이 고조됩니다. 이때 창의적인 일 또는 회의 같은 것을 진행하면 참 효율적일 것입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인슐린 분비가 최고 도에 도달하고요. 오후 7시가 되면 혈압이 최고되어 이릅니다. 한 8시 반에서 9시 그때쯤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9시에서 자정까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참 건강할 것이고요. 새벽 2시에 멜라토닌 분비가 피크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그때 면역세포 활동도 아주 활발하고요. 새벽 3시에서 6시는 저체온에 빠집니다. 이건 등산이나 또뭐 밖에서 자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집 안에서 자는 사람들도 저체온이 되기 시작합니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30% 저하된다는 거 아시죠? 많은 부부들이 나이가 드시면 별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방에 주무시면 상승 효과가 있어서 저체온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저체온증과 더불어 혈압이 높아서 저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보온을 잘 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새벽 2시 되면 이렇게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도로 이르고 또 면역세포 활동도 가장 왕성합니다. 이때 우리가 꼭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청년들이 늦게 자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아주 잠을 적게 잔다는데 이게 우리 건강에 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보면 치매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생체는 우리 밖에 있는 기관들, 특별히 눈이 빛을 감지하는데, 시교차상핵이라는 상핵이 두개 있는데요. 이 시교차상핵에서는 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감지하는 우리 신체의 특별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생체 시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눈 뜨고 깨고, 저녁이면 자라. 이런 것들이죠. 자, 햇빛이 망막시상하부관을 통해서 시신경교차액을 통과하는데, 여기에 보면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경구신경절을 거쳐서 성가체로 가는데, 성가체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에 해가 쨍쨍 뗄 때는 우울한 기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세로토닌이 기분을 정진시키고 항우울 작용을 하고 유전자 재생을 하고 척추 근육이 반듯하게 해서 자세를 반듯하게 유지하도록 신경을 자극해 주는 일을 하고 생기 있는 얼굴 표정을 지을 수 있게 하고 진통 효과 또 포만감까지 느끼게 해주는 대단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호르몬이죠. 그 외에도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것도 도와주고 간 활동도 도와주고 근육 운동 조절도 해주고 에너지를 생성하고 열 생성하는 일까지 다 해서 포도당과 치질 대사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자, 흑암이 이제 햇빛이 가고 나면 낮에 만들었던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똑같은 통로를 통해서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뭐 하는가? 일주일 리듬을 조절해서 숙면을 일으키죠. 그다음에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항암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DNA도 회복하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늙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자면 얼굴이 늙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예뻐 보이지 않죠. 피부가 탄력성이 없어 보이죠. 이건 젊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반드시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자, 멜라토닌 분비를 보면, 일생 동안 야간에 존재하는 멜라토닌 수치가, 멜라토닌이 유년기에 높다가 10대 지나면서, 20대 지나면서 30대에서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70대, 80대는 정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이게 지난번에 보신 건데요. 비정상적인 축적과 응집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아밀로이드 베타가 처음에 생길 때는 하나 생겼다가 여러 개 생겨 뭉쳤다가 섬유처럼 길게 됐다가 아밀로이드 반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는 데는 처음에는 물로 이렇게 씻어진다고 수용성, 그다음에는 응집해갖고 정말 잘안 되는데 그래도 청소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는 데는 20년 이상. 정말 우리 생활 습관이 굳어지고 굳어져서 이렇게 되니까 좋은 습관을 잘 실천하셔서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죠. 자, 여기 보면 노란 게 아밀로이드 베타. 그다음에 신경세포체에 생기는 게 타우지요. 자, 건강인과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신경세포를 보면 건강인은 과 세포가 모양이 아주 뚜렷하고 맑죠. 근데 아밀로이드 반이 있고 알츠하이머죠. 신경 섬유 농축 여기에 타우 단백질이 세포체에 들어가서 저렇게 되면 우리가 치매 증후군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여기 보면 노란 것이 아밀로이드 반이고 파란 것이 타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비렘 수면시, 렘잠 말고 3, 4단계 깊은 잠때 뇌 척수액이 뇌 쓰레기를 이렇게 다 청소해 주기 때문에 뭐 한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잠 사이클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정해진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밖에 안 갑니다. 절대 거꾸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게 사이클이 한 5개 정도 있죠. 보통 한 4개 반, 5개가 하루에 잠자는 이 사이클이에요. 제일 처음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요? 그럼, 아니? 그러면, 금방 1단계 잠이에요. 그게. 10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 잠은, 자요? 그럼, 소리 없어요. 그럼, 잠
쭉 들어간 겁니다. 그게 15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잠 20분 정도, 4단계 잠이 45분 정도. 그래서 한 사이클을 다 하면 90분 정도죠. 그래서 3, 4단계 깊은 잠은 소파, 파장이 느리고, 이때 깊은 잠을 자는데 보시면, 여러분이 유의해 보실 것은 이 색깔이 짙은 분홍색이 점점 짧아지죠. 그러니까 3, 4단계 잠이 처음에만 있고, 그 다음에는 4단계 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단계 잠에서 뭐 합니까? 이거 회복하는 일. 내가 쉬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일들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REM 잠, 빨간색이죠.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깨는데, 이때는 뭐예요? 뇌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몸은 쉬고요. 그래서 기억 공고화된 되는 일이 이때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잠잘때 우리가 내가 일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보면 스탠퍼드식 잠이라 그래서 이첫 번째 사이클이 90분 첫 번째 사이클의 질이 얼마만큼 양질이냐에 따라서 수면의 질이 결정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스탠퍼드식 수면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첫 번째 가능하면 9시에서 10시에 주무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최적이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보면 매튜 워커라는 의사가 잠은 여러분의 슈퍼파워이다 이러면서 NK세일 우리가 몸에 50억 개의 NK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루 동안 4시간만 잠자게 했더니 뭐야, NK세 숫자가 70%는 줄었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효과죠. 그 다음에 일주간을 6시간만을 잠을 재웠더니 유전자가 711개나 바뀌었대요. 나쁘게 바뀐 거하고 또 올라오게 두개다 나쁜 건데, 하나는 증가된 것과 하나는 감소된 걸 보니까 면역 기능이 뚝 떨어졌고요. 50%는 떨어졌고요. 암 생성되고, 염증 나고, 심혈관 질환 나는 게한5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잠하고 우리 건강하고는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2014년에 제프 리프 교수가 발표한 건데요. 숙면을 해야 되는 또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오늘 강의에서는 숙면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뇌의 혈관 분포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뇌는 신경세포, 뉴런 하나에 뉴런 세포를 도와주는 글라이얼셀, 악요세포가 1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전부 다몸 전신에 뭐가 있는가 하면 림프관이 있어갖고 독소나 노폐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갖고 처리를 하는데 뇌에는 림프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우리 몸에서 대사를 하는데 어떻게 독소를 제거하는가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글라이얼셀이 악요세포가 10배나 많은데 이것들이 잠잘 때 60%나 수축해주더래요. 그럼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뭐가 들어오는 건 뇌척수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뇌척수액이 전체를 싹다 씻어갖고 노폐물, 특별히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걸다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뇌정맥에 갖다 주면 뇌정맥이 간을 통해서 이걸 다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걸 뇌의 글림패틱 체계라 그럽니다.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글림패틱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치매를 걸리지 않게 청소해 주더라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잠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 자야 되겠죠. 어떻게 자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혹 북유럽 다녀오신지 모르겠습니다. 노르웨이 가면 백야가 있죠. 아침 5시 반부터 밤 11시 반까지 여름에는 햇빛이 계속 비치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가면 커튼을 딱 닫으면 암막 커튼이에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우리 집에도 그렇게 커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너무 불빛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잠자기 전한 30분 전까지는 최소한 TV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들을 다 끄시고요. 특별히 푸른 파장들요. 그 다음에 잠자기 직전에 화장실 가서 양치하거나 세수한다고 불을 환하게 켜는 것도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밥 먹고 난 뒤에 바로 양치하고 세수하고를 다 해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뇌를 흥분시킬 수 있는 것, 심지어는 격한 생각까지도 잠을 못 자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좀 제거하는 일을 좀 해야 되고요. 잠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9시 반에 자고 5시 반에 일어난다. 그러면 주말이든 주중이든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중에 너무 바빠서 잠을 안 잤다가 주말에 몰아갖고 하루 종일 자는 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원한 온도. 화씨 65도 정도, 섭씨 18도 정도. 한국의 아파트는 너무 더워갖고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겨울 사는 것은 그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알코올, 카페인 다 삼가고요. 그다음에 아침 햇살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야 치매에 걸리지 않은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014년에 Current Opinion of Psychiatry라는 잡지에 뭐가 났냐 하면은 인지 저하와 치매 위험에 대한 수면의 영향이라 그러면서 수면 부족이 인지력 저하와 알츠하이머 병의 치매의 위험 요소가 된다. 건강한 수면은 알츠하이머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수면이 치매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잠을 잘 주무시는 연습을 하시고 이제 바꾸셔서 정말 치매하고 거리 먼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